감사합니다. 谢谢. 올해는 많은 다민족들을 오게 될 겁니다. 今年会来很多的多民族. 또 우리나라도 다민족 시대 열리게 될 겁니다. 而且我国必定会打开多民族时代. 인구가 준다고 걱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都在担心人口减少，但这里必定有神的计划. 많은 다민족들이 이 한국으로 몰려올 수 있습니다. 也许会有很多的多民族涌向韩国. 또 전 세계 다민족들이 서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而且全世界的多民族也都在移动. 예, 하나님 뜻입니다. 都是神的旨意.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언약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所以今天各位应该正确指定圣约. 부산서 우리 전도운동 시작했는데 세계복음화 일어난 것은 뭐 당연한 거겠죠. 我们在釜山开始了传道运动，兴起了世界福音化，这是当然的. 지금 많은 다민족들이 일어나서 복음운동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现在很多的多民族兴起开展福音运动，这也是当然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因为基督正是这样应许的. 단지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누구를 쓰시냐 하는 거죠. 就是今天大家必须应该知道的是到底使用谁.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是有宣教士来到韩国. 집신 신고 다닐 때. 当我们韩国穿草鞋的时候. 선진국에서는 차가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지게 지고 다닐 때. 在先进国家，他们已经行驶车辆，但是我们还 背着担子的时候. 일본은 총 만들었는데 한국은 활 쏠 때. 日本已经制造了枪支，但是韩国只是会射箭的时候. 이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这个时候是宣教士来到韩国. 한국의 어려운 모든 상황을 세계에 다 알리고 한국을 위해 기도했어요. 把韩国的所有的真实的局势和困难向全世界报道.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국이 너무 환경이 안 좋으니까 병들어 죽었어요. 有些人来到韩国以后，因为条件实在太差，所以病而生病而死. 병들어 죽었는데 그 가족들이 또 왔어요. 病逝之后呢，他的家人又来到韩国. 우리는 아버지 대신 한국을 살려야 되겠다. 我们要代替我的父亲来拯救韩国. 뭡니까? 这意味着什么? 영혼 사랑입니다. 是爱灵魂. 여기가 길입니다. 这就是道路. 영혼 사랑 없는데 세계 복음화는 불가능합니다. 不爱灵魂，世界福音化是不可能的. 할 수도 없습니다. 也不可能做到. 그래서 이 영혼 사랑 있어야 선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有爱灵魂才能兴起宣教. 그 정도가 아닙니다. 不是这样的程度. 우리 한국의 부인들이 너무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니까 애를 낳다 죽는 거요. 因为韩国的妇人当时条件很差，所以在生产孩子的时候都是难产而死亡. 그때에 저 바누아투에 있던 선교사 맥켄지 선교사 가족이 우리나라 와서 부인들 죽지 않도록 하려고 병원 세웠어요. 这个时候有澳洲的麦肯基宣教士来到韩国，为了让这些产妇不去死亡，所以建了医院. 말이 병원이지 그냥 애를 낳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起名叫医院其实是帮助这些产妇顺利的能够生下孩子.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었는데도 급속도로 부흥을 했어요. 在那之后，虽然我国经历了战争，但是急速发展. 예, 거의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어요. 几乎成为了仅次于美国派遣最多宣教士的国家. 아직 미국이 1위입니다. 现在仍然美国是排第一位. 이렇게요. 우리나라 이제 다민족들이 몰려오기 시작. 现在有多民族开始涌进韩国. 이렇게 이제 한국 음식도 인기가 있어요. 而且韩国的饮食也非常受欢迎. 이게 뭡니까? 这意味着什么呢? 세계복음화의 어마어마한 시간표입니다. 是世界福音化的非常重要的时间表. 요셉이 2375천 종족에 크게 가 있는 겁니다. 约瑟正式去了2375千种族的那里. 지금 여러분이 그 시간입니다. 现在大家正是这个时间表. 그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要持定这个圣约. 세계 선교는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应该蒙受做世界宣教的应允. 그걸 한 번도 못 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는 잘못된 거죠. 一次也没有蒙受这个应允回天家，那是错误的.
여러분이 당연히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면 그 응답은 오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있는 현장에 지금 계신 겁니다. 바울 팀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保罗 团队 告白, 必定要去罗马做见证，正是在这个告白中。 자, 이 물도 길이 있어요. 路, 아, 水也是有水道的。 하나님의 축복도 길이 있어요. 흐름이. 神的祝福也是有它的通道。 그게 선교가 아니고 영혼 사랑하는 선교예요. 而这路不是宣教，而是爱灵魂的宣教。 영혼 사랑을 다시 한번 봅시다. 我们再次查看一下爱灵魂。 지금 전 세계 상황을 보세요. 我们查看一下当今全世界的状况。 그때 강대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当时的强国现在也是一样的。 완전히 사단의 손에 잡혀가지고 전쟁만 하고 있는데요. 彻底被撒旦辖制，所以只发动战争。 이때 약소국은 这个时候弱小国家 여기에 노예로 팔리가요在这里被卖为奴隶 이때 이스라엘은 심부름한 거예요这个时候以色列在这底下跑腿 지금도 똑같습니다当今也是一样的 이걸 불쌍히 얘기해야 되는 거죠应该怜悯这个 영원 사랑이셔요应该有爱灵魂 여러분 하실 때 우리 이제 방법보다는요 지금 전 세계에 중독자들 보세요.就是成瘾的人。 뭐 전 세계 중독자들이 어떤 눈으로 봐야 됩니까?那全世界那些上瘾的人，我们应该用怎样的眼光看待他们？ 우리 마약 중독자들이나 뭐 여러 가지 중독자, 도박 중독자들을 그냥 중독자로 보면 못 고칩니다. 看那些吸毒还有赌博的人，如果把他们看作是普通的上瘾的人，那就不可能医好他们。 그들이 거의 영적 문제 와가지고요. 도움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他们几乎都是陷入在属灵问题中，无处得到帮助。 앞으로 수만이 몰려오는 5천 종족들 병들어 있어요. 将来会到来的无数的五千种族，他们都已经生病了。 그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应该如何帮助他们？ 우리는 그냥 막 쉽게 쉽게 얘기합니다. 我们总是简单的想。 지금 전 세계로 몰려오는 지금요. 이 동성애자들. 还有现在全世界正在发生的同性恋。 지금 전 세계 문제가 난리 납니다. 这是一个世界化的问题，现在是非常混乱。 이것도 이걸 막아야 된다. 이걸 법으로 허락해야 된다.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有些人主张应该制止他们，有些人主张应该法律许可他们。 이거를 찬성해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 有些人说应该赞成，有人说应该反对。 그러고 있다니까요. 都是这样的在议论。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영적 문제에 걸렸어요. 其实他们是绊倒在属灵问题中，对吧？ 이 동성애하는 사람 제보 가서 이야기하더라니까요. 曾经做过同性恋的人到我面前来做过这样的告白。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 到底我们做了什么？ 얘는 대단하나요? 제게 찾아와서 제 사무실에서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얘기하고 뭐가 잘못됐나고 말씀으로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他非常勇敢，他胆敢闯进我的办公室，然后向我提问：“我是同性恋者，我到底错在哪里？”你用圣经给我讲解。 분명하게 얘기해줬습니다. 我就清楚地告诉他。 법적으로 잘못된 건 없다. 没有法律上的错误。 그러나 영적으로 잘못됐다. 但灵里是错的。 그래서 영적 문제 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 所以应该拦住到来属灵问题，你要小心。 이걸요, 영적 문제 우글우글 지금 합니다. 所以现场到处都是属灵问题。 그리고 전 세계 다 놔두고도요. 而且暂且不提全世界。 병든 자들 엄청 많습니다. 生病的人实在太多。 막 거의 앞으로요. 바누아투에도 전 세계도 이거 하는 거 힐링 하우스 만들어야 될 겁니다. 瓦努阿图也好，全世界也好，应该建立这样的治愈之家。 그냥 햇말을 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로 나와줘야 돼요. 我不是说了又说说反复的话，而是你们真的要 응답되어져야 돼요. 应该蒙受应允。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만원 부산도 그렇고 뭐 서울도 그렇고 잘 준비될 것 같아요. 在我看来，曼联首尔也好，釜山也好，应该准备得很好。 우리가 무슨 뭐
부흥을 시켜가지고 뭐 큰 뭘 해보겠다 이런 계산이 아닙니다. 안 하면 안 돼요. 我们不是在算计要教会得到复兴之后怎样做什么，而是这不这是这是公事不做就不行了。 예, 우리는 뭐 복음 가지고 말이지 뭐 큰 뭘 해보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와줘야 돼요. 我们不是想借着福音大做一番，而是我们应该诚心的帮助他们。 꽉 찼습니다. 因为生病的人到处都是。 자, 그러면 왜 영혼 사랑에 대한 이 축복이 중요하냐고 말이요. 첫째는 뭡니까? 절대 문제에 걸려 있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사단의 함정에 빠졌어요.从吃了神禁不让他吃这三果主的世路上的果子那天起，全世界陷入在지금도 똑같습니다.现在也是一样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습니다.陷入在创世3章6章11章。 미국은 더 심합니다.美国更严重。 미국 교회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几乎没有一个美国的教会能够承担这个事工，所以你们要做。 그리고 인간이 함정에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도 만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니까 명상운동도 하고 날이 갈수록 이 사단의 털에 걸리거든요. 이걸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사단의 올무에 걸려버려요. 자, 함정에 빠지고 틀에 갇히고 올무에 묶였다. 是掉在陷阱，而且捆锁在框架里，而且捆绑在网罗中。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기 걸려서 전 세계는 지금 죽습니다. 因为全世界绊倒在这里，所以正在死去。 이제는 부모님들이 걱정할 정도로 아이들이 정신 이상해져가지고 학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초등학생. 왜 우리는 영혼 사랑이 중요합니까? 절대 해답을 줘야 되니까. 그렇죠? 뭘 줘야 됩니까? 오직을요. 누가 뭐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이 앞으로도 이제 법으로 금할지도 몰라. 也许将来的法律会禁止传讲这个。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唯独耶稣是基督是所有问题的解决者 사단이 벌벌 떠는 그 이름 是撒旦害怕战惊的那名 앞으로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세계 문이 열려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大家拭目以待吧，必定会蒙受打开世界之门的应允。 오직 보좌의 배경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唯独宝座的背景才能拯救他们。 이걸 보고 유일성.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완전히 치유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재창조.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 정말 절대 응답 옵니다. 두고 보면 알 겁니다. 절대 응답 오게 돼요. 이때부터 여러분의 업은 한 번도 빠짐없이 237로 바뀌었습니다.从这个时候起，你们的业一次也不落，绝不改变成237，对吧？ 렘드 일곱 명의 초대교회 받은 응답이에요.这是七名人们的，还有初期教会所蒙的应允。 그리고 还有
여러분의 경제는 이때부터 5천 종족 살릴 빛의 경제로 바뀝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학업, 산업, 모든 직업은 세 가지 뜰을 만드는 업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어떤 사랑입니까? 是怎样的爱?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은 그 헬라어로 한 네 가지로 나옵니다. 아이는 용 히브리어는 요 네 단어. 뭐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저 에로스라는 단어. 그는 남녀 간의 사랑. 是 남녀 之间的 아이. 또 필레오라고 있어요. 하여 이종 아이 叫 필레오. 그거는 친구 간의 사랑. 那是 朋友 之间的爱. 또 스톨게이라고 있어요. 요저 스톨게이. 그는 가족 간의 사랑. 那是 家人 之间的. 요 세 가지는 다 뭐 조건이 있는 거예요. 这三个爱都是有条件的爱.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但神的爱是没有条件的. 그걸 보고 아가페 사랑이라. 把这爱称为 아가페. 조건 두면 해결이 안 돼요. 如果带条件的话, 그렇죠? 不可能得到解决, 하나님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조건 두면 구원 못 받아. 因为神拯救了绝对不可能得救的我们，所以如果有条件是不可能得救的. 이 일을 하는 개인과 교회에게는 2, 3, 7, 5천 종족이 될 만큼 항상 응답하셨어요. 이 언약을 잡는 겁니다. 要持定这个圣约. 그래서 우리 한국이 옛날에 너무 고생했던 지금 5천 종족은 고생하고 있습니다. 如同我们过去的韩国非常贫困一样，现今的五千种族也是在同样的痛苦当中。 우리 한국이 복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도 해야 돼요. 如果我们现今的韩国蒙了祝福， 그렇죠? 现在我们也应该来做。 우리가 도움 받을 때는 당연한데 우리가 아무 사랑이 생각이 없다. 그는 진짜 저주예요. 저주. 我们得到帮助是当然的，然后没有任何的想法，没有任何的爱心，那是咒诅。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해서 지역 살릴 수 없다면 목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神啊，若不是我借着传道能拯救地区的话，我没有理由做牧会。 세계 살릴만한 응답을 못 받는다면 교회 아닙니다. 若不能蒙受拯救世界程度的应允的话，那不算是教会。 당연히 여러분은 2, 3, 7, 5천 종교 살릴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你们当然要恢复能够救活二三界五千种族的光的经济。 오늘은 우리 뭐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뭐 이런 중요한 분들 모임을 했어요. 今天有了有法官，还有律师，还有会计师这样的重要人士的聚会。 여러분들은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你们是蒙受特别祝福。 그래서 가장 먼저 절대 망대를 세워라. 所以最先要建立起绝对望楼。 그리고 후대들에게 가르쳐줘라. 然后要教导后代。 그것밖에 중요한 사명이 없어요. 除此之外，没有重要的使命。 전 세계 다민족 살리는데. 要救活全世界的多民族。 아가페 사랑. 是神的爱， 아가페. 지금 언약 잡으세요. 现在要持定圣约。 렘드 일곱 명과 그 부모. 7명 렘넌트 还有他们的父母。 언약만 잡았는데. 只是持定了圣约。 요셉이 하는 이 말을 이겁니다.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是约瑟所讲的这番话，也是这个雅各存在了心里。 그것만 했는데. 只是做了这个。 어떤 성경은 마음에 간직했다. 有些圣经记载是存在心里。 영어에는 keeping을 했다. 那英文叫 keeping。 그렇게 돼 있어요. 是这样记载。 그것만 했는데. 只是做了这一个。 모세 어머니가 언약 붙잡고 모세를 안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것만 했는데 세계 역사. 모세의 어머니는 怀抱着 모세, 真的只是持定圣约祷告，做了这一个，却成就了世界伟。 오늘 오순절의 치유. 여러분 오늘 중요한 2, 3, 7, 5천 종족의 응답 언약을 굳게 딱 잡고 일주일 가셔야 돼요. 今天话语当中，五旬节的治愈，还有二三节五千种族的圣约，要持定这个之后走。 안 그러면 예배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不然没有献礼拜的理由。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一周以来要持定这个。 그러면 일주일이 집회. 다른 내용 새로 보일 겁니다. 那一周以来的所有的聚会还有新的内容，看待的目光是不一样的。 당연히 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当然能够蒙受这个应允。
그래서 응답 분명히 올 거니까. 因为分明会到来应允. 그렇 준비하세요. 所以要准备器皿. 일주일 동안 기도하세요. 要祷告一周.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또 다른 답이 나와야 돼요. 所以下周献礼拜的时候应该得出另外的一个答案，对吧？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게 되잖아요. 那持定这个话语祷告的人必定会看见，这不是牧师的祷告，而是神的话语得到成就。 한 주간 동안 이번에는 여러분의 큰 치유되는 역사, 응답이 있게 될 겁니다. 一周以来，大家身上必定会到来得到极大医治的应允的时间。 이번 주간에는 2375 천종족의 빛의 경제가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역사 새 은혜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복음 듣지 못하고 있는 5천 종족이 살아나게 해주옵소서. 완전 흑암에 빠진 자들 병든 자들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奉主耶稣基督的名祷告，阿门。